정말로 호가입니다. 우리 아이 견딩이도 호가 느끼잖아요. 뭐야, 그 맛이 안 보이네. 어, 호박 잘 안 되지 않지? 아니면 안 돼요. 네. 박정상도 그 호박 견딩이 되겠잖아. 아니, 그건 호가인데, 제가 한번 보내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토하고 그러셨어? 아, 토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그때는 뭐, 어떤 저도 모르고, 잠시 전교부에 있던데. 네. 여기서 그 원장이, 여기서 와 있었거든. 아이고, 하루에 큰일 났다니까. 약을 친구 말고 죽었다 버렸다니까. 그게 이거 보시면 암주잖아요. 암주니까 얘는 그때만 부부한데. 내가 이 파견자고 울거든 그러더라고. 아, 말해. 그렇게 내가 본다. 이게 밥 먹으면 난 이렇게 가서 붙이고. 자, 그럼 뭔 부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쑥하고요. 골뱅이 하고요. 해서, 아버지 영양식입니다. 수박 골뱅이. 아, 죽겠다요. 비주얼. 네. 자, 올해는 이제 만들기 좀 지만한 꽃이, 뭐, 비집진 안 늦지는 않았어. 이것도 힘들고, 또 새 걸로도 쓰고, 그냥 먹으면 되지. 자, 기사님, 요거 지금 얼음 동동이죠? 네. 그 양배추, 당근 살짝 색깔 오. 넣어서, 네, 요거 이제 물김치, 아버지용. 멋지다. 술안주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르신. 근데 뭐. 밥은 그런 먹어도 이제 그만 배가 부르게 한 술이 떨어져가지고. 내려가셨대. 고마, 술이 떨어져가지고. 금방 내려가. 소화제도 다 소화제 같고 근데 이 장기가 보자마자 내려가 이 장기가 기사님도 드시고 아이고 이 오지에서 참 좋은 거 많이 해주십니다. 오늘 내가 겨우가 밥은 먹든 많이 안 먹든 밥도 이거 하는 것도 되게 안 먹어요. 그러니까는 뭐죠 합당해가지고 아주 단속제도 계속 드시고 한국끼리 넣고 거기가 대답은 한 것도 있어요. 그냥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기름 다 준비해 왔거든요. 아버지가 다른 분들 안 갖고 와서 네 해를 먹었다 하시잖아요. 아, 뭔, 그러니까 뭔 이렇게 기름 요거 네, 이렇게 할 거 조금씩 아, 갖고 오셔서 해 먹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어요. 기름까지 챙겨줬네. 네, 본인들이 다 아버지랑 같이 해 먹고. 들어가면 좋잖아, 그죠? 기름까지 넣었어. 자, 네. 여기 셰프님 이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아까 아버지 일단 빙수, 그냥 빙수가 아니고 그래도 영양가 빙수 있는 네, 빙수로 해드렸고, 네. 지금은 이제 또 술안주 하셔야 되니까, 요거 이제 아까 그 골뱅이하고, 쑥하고 해서 아예 반죽하고 다 준비해 왔어요. 네. 예, 구독자 여러분도 또 유튜브 여러분도 네. 이제 이렇게 좀 아버지 귀찮게 안 해드리고 잘 입으시네요. 이 조그마한 후라이팬 가져와서 우리가 직접 갖고 온 겁니다. 예, 다 공수해 온 거고 남는 거 다 치워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기름도 누님이 직접 예, 이렇게 해서 두 개 다 좀 충분히 씁니다. 요거는 뭐라 했죠, 누님? 예, 요거 이제 아버지 한 그릇 드렸는데요. 네. 아버지가 속이 이제 안 좋아하셨잖아요. 오름도, 오름도, 그러니까 양배추하고 당근 이렇게 해서 네. 모양 좀 내고 색깔 내고 그래서 이제 얼음 동동 해서 아까 얼려 갖고 오니까 조금 수고로우면 지혜로우면 이렇게 맛있게 먹습니다. 시원하고 시원하게. 아주 진짜 맛있겠는데요. 네. 동치미 비슷한데? 네, 동치미죠. 양배추 동치미. 예. 양배추 동치미. 아, 아버지 지금 잘 들고 계셔요. 저도 한번 맛을 봐야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아버지도 아시는데 콩 요거 굉장히 맛있는 콩이에요. 무슨 콩? 만두 콩인가? 요거 아버지 울타리 콩이라 그래. 뭔 콩이라 그래요, 아버지? 이게? 내가 올라간 울타리 콩이야. 내가 올라가는 그죠? 울타리 콩. 울타리 콩. 아니 굉장히 고소하고. 몰랑몰랑하더라고. 요거 일반 이제 그 뭐 계피라 그랬지 아버지? 떡할 때 넣는 가루 계피가루 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단가루 떼어 넣으면 맛있어.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이게 아무래도 뭐 다들 아시잖아요. 이 정도면 뭐 안주 최고네. 아따 뭐 아까는 또 빙수 골라놨고, 빙수를 또 먹었고 그거는 또 술을 가져와야지. 중요한 술을 가져와야지. 술이 어디 갔나?
자, 이제 어르신이 마침 제가 왔는데 술이 다 떨어져가지고요. 제가 많이 못 사들고 오고 딱 그냥 대병 두 개만 사들고 왔는데 다음에 오시는 분들 꼭 그 어르신 술하고 부탄 캐스는 필수입니다. 요즘 가운데 따로 무슨 뭐 잘못 가지고 생겨도 참 그래도 화천분은 계속 술 사갖고 오시죠? 아, 그것도 가지고요. 그날도 한 대 가지고 뭐 가져온 데 예전 갖다 놨지. 그걸 먹었다. 야, 요것도 색다르네. 아, 진짜 동심 양배추 넣어서 만든 얼음까지 넣은. 어우, 저거 한 맛 한번 봐야 되겠어. 시원하고 아주 끝내주겠네. 이 오지에서. 야, 딱이다. 우리 어르신은 매운 거 싫어하는데 밋밋한 게 아주 시원하고 맛있네. 이제 부친 게 드시면서 약간 느끼할 수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물김치 맞아. 드시고. 뭐 그냥 맞아. 민주표예요, 민주표. 네, 자격은 없어요. 라이센스는 없고. 성민주표. 그냥 아버지 생각하는 마음에 어제 하루 종일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뭘 해드릴까 그러니까. 하고. 이거를 뭐, 이거, 야, 이거 최초인데 이거 뭐 영상이 대박 나야 되는데. 아니, 이거 이름을 지어야 되겠어. 성민주표, 오지의, 오지 그, 저, 뭐라 해야 되나. 레시피. 오지 레시피. 우리 굴빛집 어르신 그 안주로, 오지 레시피. 최초입니다. 최초. 최초. 성민주표. 오지 술안주 레시피입니다. 아이고 또 쑥향 또 쑥이라고 하지? 맞아요. 저도 했어요. 우리 한번 어저께 했는데 먹었는데 쑥향이 끝내주더라고. 쑥이 어머니가 아침에 일찍 어제 아침에 일찍 또 뜯어 오셔갖고 아버지 갖다 드려라. 네. 쑥향이 막 그냥 코를 찌르더라고. 네. 어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지금 돌아가신 지 3년째 되거든요. 네, 3년, 3년.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조금 이제 아버지 그 장제에서 이제 조금 놓여나셨어. 편하게 생각하시고 그러는데, 오래 가시더라고. 왜냐면 이제 옛날 분들은 다 아버지들을 다 들어 모셔갖고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년째 되니까 조금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이제 좀 편안해 하셔요. 갖고 어르신한테 간다 그러면 엄마가 뭘 좀 챙겨줄까 하고 엄마도 보태셔. 마음을 보태셔. 못 오시니까. 저 어르지 맛을 좀 표현해 주십시오. 어떻게. 어때 아버지? 먼저 나는 잡채를 잘 먹거든요. 향이 그냥. 향이 나지 아버지? 요새 나물이 전혀 없죠? 나물이 없지. 다 녹아버려서. 그래. 이게 뭐 자꾸리 뭐 다 녹아버려. 먹힌들. 녹아버려서. 또 쑥을 이 한여름에 먹는다는 게 정말 신선하고. 그러니까. 겨려 부가진 눈물. 아우, 엄청 연한 거. 이제 새로 나온 거니까.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쑥 생명력에. 왜냐면 그, 저, 뭐지, 그. 아우, 시원하다. 묵은이라고 그냥 먹지. 왜냐면 이런 거. 야, 요, 여러분, 그 얼음을 넣었고요. 양배추 넣었는데, 아우, 심심한 게 아주 맛있어요. 왜냐면 그냥 다 얼려오니까, 그대로 이제, 얼음 동동이 됐어. 여기는 얼음이 귀해, 어르신 집은. 아이고, 만들어. 냉장고도 없는데다. 얼음 금방 녹아버려. 얼음도 금방 녹아가지고. 자, 저도. 쑥으로 만든 부침개를 좀 한번 맛을. 아, 쑥 향이. 진짜 빙수가 향이. 아주 신의 한 수였지. 네. 아, 그 빙수 맛있더라고.